삼각이냐 사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재기, 가즈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 팬티다 라고 왜 말을 못해.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궁둥이가 뭐 어때서.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많은 요청을 주셨던 사각 팬티 드로즈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드로즈는 아직 여성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았고요. 저는 보통 삼각 팬티 90 사이즈 여성용을 착용하고 있고요. 청바지는 허리 27 사이즈를 착용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드로즈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선 제가 합격점을 준 제품들, 이거 괜찮다 싶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대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드로즈는 자연주의의 코튼 모달 드로즈입니다. 2매에 11,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마트에 가면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연주의 제품인데요. 코튼 모달부터 면스판까지, 그리고 인견 드로즈라고 해서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에 성별 표기가 없기 때문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저는 90, 95 사이즈를 구매해봤는데요. 90 사이즈보다는 95 사이즈가 조금 여유있게 잘 맞았습니다. 모달은 일반 레이온에 비해서 세탁 후에 솜털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촉감 또한 매우 부드럽습니다. 자연주의 드로즈는 신축성도 좋고 무엇보다 부드럽게 감싸면서 크게 허벅지 안쪽을 조이지 않아 편했어요. 가성비로 봤을 때 편하게 입고 관리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면스판이나 인견의 경우 품절이 자주 뜨는 제품입니다. 저도 남편 주려고 품절이 풀렸을 때 100 사이즈를 몇 개 샀거든요. 온라인을 잘 뒤져서 재고 있을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사이즈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재기, 가즈아? 다음 제가 입어본 제품은 필라 제품인데요. 필라 언더웨어 아웃핏 남성 드로즈입니다. 1매에 만원대 가격인데요. 저는 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남성 화보를 보면 종종 바지 위로 속옷띠가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필라에는 따로 여성 사각 드로즈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성용으로 구매했는데 역시 한 사이즈 크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필라 리니어 로고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깔끔하고 컬러감도 좋습니다. 핏도 허벅지를 잘 감싸면서 편안합니다. 면에 모달을 섞은 소재인데 부드러워서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이걸 입고 반바지나 청바지를 입으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막 상승하는 느낌이랄까요? 팬티를 입고 자신감이 상승한 건 처음입니다. 당당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렇게 패션 아이템 컨셉으로 나온 드로즈의 경우에는 보통 다리통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기 있는 남성 드로즈의 약간 패션 트렌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 드로즈가 그렇게 다리통이 짧지도 않아서 허벅지가 말려 올라간다든지 그런 현상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드로즈는 여성 드로즈 전문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바로 톤포트에서 나온 드로즈입니다. 1매에 2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저는 사이즈 2, 95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제가 드로즈 리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다고 하셨던 브랜드 바로 톤포트 드로즈인데요. 제가 소장할 만하다, 합격점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높은 제품입니다. 톰포트는 통풍이 잘 되는 냉감 원단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 속옷 같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남성용 드로즈와 달리 아래쪽에 안감이 한 번 덧대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끈한 촉감을 갖고 있고 다리통이 제가 리뷰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깁니다. 보시다시피 허벅지를 꽤 많이 가리는 제품이에요. 다리통이 길다 보니 이 제품은 허벅지가 말려 올라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름에 시원한
시원하게 입기는 좋은 원단이에요. 하지만 숏팬츠를 입는 경우 다리통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리통 부분의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앉거나 구부릴 때 다른 드로즈보다 다리가 더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탄탄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맞추어 안감을 덧댄 섬세함도 돋보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특히 끝부분에 압박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너무 비싼 걸 샀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속옷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비교해 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점을 준 제품들을 세 가지 소개해 봤고요. 이 점만 빼면 너무 좋은데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짝 아쉬웠던 제품, 바로 솔브의 여성용 드로즈입니다. 여성용 드로즈인데 끝이 너무 말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리통도 너무 짧습니다. 입고 있다 보면 사각 팬티가 삼각 팬티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측정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저는 막 엉덩살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집고 나와서 제 엉덩이가 문제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 궁둥이가 뭐 어때서? 제품 퀄리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저랑 사이즈, 핏, 디자인 여러모로 좀 안 맞았던 아쉬운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정말 아쉬운 제품, 모노토노 기능성 여성 사각 드로즈입니다. 1매 7,900원인데요. 저는 세일을 해서 3,900원에 구매했습니다. 가격도 좋고 소재도 괜찮아서 레깅스나 이런 스포츠 브라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드로즈도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아쉬웠던 점, 다리 부분이 여전히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걸 입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Y존으로 팬티가 말려 들어가 버리는데요.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좋았던 제품, 아쉬웠던 제품까지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드로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특징, 제가 요점만 딱딱 집어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마다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드로즈의 디자인은 몸을 좀 더 감싸다 보니까 기준 치수 차이에 따라서 핏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원단에 따라서도 어떤 건 타이트한데 어떤 건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제품은 여성 드로즈여도 안감이 덧대어져 있지 않고요. 또 어떤 건 남녀 공용이라서 안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팬티 라이너를 매일 착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감이 덧대어져 있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여성 90 사이즈가 남성 90 사이즈보다 대체적으로 더 여유롭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골반이나 엉덩이 라인이 남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삼각과 사각은 천지 차이다. 삼각이냐 사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 말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드로즈가 아주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다 혹은 어색한데?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각 팬티와 사각 팬티는 착용감도, 핏도, 그리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스팟도 다 다릅니다. 뭐 아는 사람이 드로즈를 입어봤는데 뭐 신세계래 너무 편하대 라고 했다고 해서 나도 편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값이 나가는 제품, 고가의 제품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먼저 입어서 테스트해보고 그에 맞게 소재나 디자인을 선택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남성 드로즈도 여성이 착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보통 남성용 드로즈를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은 팬티 라이너 생리대 부착할 공간은 있나? 라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남성 드로즈도 안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팬티 라이너나 생리대를 부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뭘 부착하는데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인터넷에서 속옷 많이들 구매하시죠? 특히 오픈마켓에서 구매할 때 작게 썸네일이나 이미지가 아주 작은 경우가 많은데요. 딱 와서 보니까 허리 부분에 아주 조그맣게 쿨 가이, 맨 언더웨어 이렇게 적혀져 있다든지 그게 남성 속옷들은 그렇게 레터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쿨 가이고 맨은 맞는데 대체적으로 미관상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들, 제발 디자인 잘할 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게다가 이런 디자인에 난처한 점은 빨래를 하고 났을 때 남편이 착각해서 제 속옷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Nope. 내 팬티다 라고 왜 말을 못해. 짜잔, 이렇게 해서 사각 반쯔의 세 개
드로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또 이런 리뷰와 또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드로즈 시장에도 많은 여성 수요가 생기길 바라고요. 좋은 브랜드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